세컨볼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청주 FC의 이제 수비 의도로 또 보여집니다. 아, 지금도 연결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끊어냈고요. 강영종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만, 야 지금은 자 좋아요 지금 열리는데요. 때립니다. 아크로마틱 골! 스코어티어! 자 지금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대포할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. 자 정말 이 정말 아쉽다는 말을 하자마자 이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중앙에서 원투 패스로 이제 내주고 역시 중거리가 좋은 이 박승열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야 지금은 왼쪽 구석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강하게 잘 때렸던 박승열이었어요. 자 물 먹을 자격이 있죠. 자 정말 이 박승열 선수가 지난 5라운드 천안시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도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역시 중거리 자신이 자신있다는 어떤 이런 능력들을 또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. 자 지금도 잘 빼내주고 있어요. 연결되는가요? 열립니다! 추가골! FC 목포 스코어 2대0! 자, 이 김원민 선수가 이 상대 수비의 빈 뒷공간을 잘 파고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전에 이 패스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의 이제 수비 허점을 잘 노리고 패스를 찔러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세트 플레이에서 출발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또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이제 상대 허를 찌르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아 정말 오늘 경기에서의 FC 목포의 공격력은 화끈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멀티골을 터뜨리지 못한 경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란 듯이 전반전에만 두 골을 만들어내는 원정팀 FC 목포입니다. 아 청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어요.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 홈팀은 확실히 따라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강홍식 공격 자문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. 과연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? 후반전 이른 시간 교체를 했습니다. 자, 올려줬는데! 자, 좋아요! 헤더! 네! 자, 지금은 들어갔다는 심판의 콜이 나왔습니다. 주심이 득점을 인정했습니다. 자, 이 신지훈 선수가 굉장히 멋진 헤딩을 또 펼쳤는데 워낙 헤딩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아쉽게 또 놓쳤습니다, 키퍼가. 지금은 사실 유이즈 골키퍼 계속해서 더듬는 동안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집중이 됐었는데 자 결국에는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습니다. 자 이렇게 스코어 2대1 경기 재밌어지고 있어요. 자 굉장히 후반 이른 시간에 지금 이제 따라가는 골을 또 기록했었고 근데 반면에 이휘수 골키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또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항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본인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부심이 라인 근처에서 그 선만 바라봤을 거거든요.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. 스코어 2대1 재밌어지고 있어요. 자 청주 FC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른 시간에 득점이 일어났기 때문에